안녕하세요, 이지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김현우 프로님 없이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좀 긴장도 되고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오늘 초보자분들을 위해 다운스윙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몸을 사용을 하고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다운스윙의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윙 때 초보자분들이 동작을 할 때, 배울 때 좀 동작 각도 하나하나를 많이 배우시잖아요. 다운스윙 때 각도를 백스윙 때 손은 꺾어서 내려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몸의 회전보단 조금 손에 팔의 동작을 많이 배우시죠. 백스윙에서 내려오는 동작, 손목 각도를 이렇게 손목을 쭉, 왼손을 쭉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긴 맞습니다.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은 내 손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다운스윙을 몸의 동작을 하나하나 알아주시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배울 때 테이크백하고 백스윙까지 배우시잖아요. 배우신 상태에서 여기서 다운스윙은 저는 몸을 계속 돌리라고, 몸을 돌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탑에 올라가서 몸을 사용하는 동작이 하나하나 있는데요. 다운스윙의 동작에서는 손의 동작보단 바디턴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손의 모양을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운스윙 때 올라갔다가 1번이 허벅지,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신 거예요. 그 다음이 어깨, 왼쪽 어깨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립 끝, 그립 끝이 3번, 그 다음에 손이 4번이세요. 그립 끝과 손이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립 끝이 먼저 바닥을 향하고 손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헤드이세요. 헤드가 항상 다운스윙 때는 더 늦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작을 천천히 거울을 보면서 하나하나 동작을 움직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하는 스윙이 제일로 부상도 적고 힘도 덜 들어가고 정말 편안한 스윙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동작에서 내려오는 동작, 다운스윙에서 골반과 허벅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어깨가 같이 내려오시는 동작에서 골반이 돌면 어깨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여기서 따라오면서 손도 내려오죠. 동작을 여기서 먼저 어떤 걸 먼저 써주냐가 제일 중요하세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동작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동작을 한 동작으로 저는 많이 알려드리기도 해요. 처음에 동작을 손보다는 엉덩이를 돌리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엉덩이. 여기서 엉덩이가 이렇게 돌아가죠. 들었다가 돌리고. 이 동작에서 측면에서 보시면요, 잘못하는 동작이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때 골반, 어깨, 그립 끝, 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골반을 옆으로만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는 듯하게 느끼지만 막상 궤도는 몸에 가깝게, 너무 가깝게 내려오시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이 동작이 되면 때리실 때 클럽 페이스는 또 아웃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궤도의 동작은 저는 어깨,
자, 골반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골반이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일자로 나가는 동작보다 다운스윙 때 골반을 이렇게 돌아주시면서 내려오는 이 각도가 일정하게 볼 앞에 쭉 떨어뜨릴 수 있죠. 다운스윙 때 몸 동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각도도 중요하지만 손의 각도, 뭐 어깨의 각도, 팔의 각도 다 중요하지만 몸의 회전이나 몸의 사용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골반이 돌면 어깨가 돌아오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건 거울을 보고, 측면에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주시면요. 이 날이 보이시죠? 백스윙 때 올라간 날이 있다면 여기서 그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누르셔야 돼요. 다운스윙 때 어깨를 보시면요. 날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동작이 아니라 백스윙 때 됐던 이 날을 그대로 위에서 바로 쭉 끌고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동작이 되시죠. 다이렉트로. 그 대신 여기서 몸의 동작, 어깨, 어드레스 때 보면 동작이 어깨의 각도가 똑같이 이 상태에서 올라가셨을 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오세요. 갔다가 다운스윙 때 원 상태로 다시 이렇게 골반을 올라갔다가 골반을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이 동작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올라갔다가 골반 다시 원 상태, 팔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골반 원 상태, 떨어지고. 이 동작을 조금 연습을 천천히 해주시면 다운스윙 때 내 몸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다운스윙 때 흔히 실수하는 동작은 거의 이 오른손을 사용해서 내가 상체로만 볼을 때리려고 하는 이 다운스윙 때문에 거의 엘보나 손목이 아파서 아니면 팔꿈치가 충격이 너무 과도하게 오셔서 많이 아프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굳이 내 팔의 힘으로 안 때려도 편안하게 클럽을 떨어뜨리면서 다운스윙을 할 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 굳이 내 팔을 고집을 피우시면서도 힘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꼭 팔의 힘은 적당히 처음에 준 상태에서 그대로 마무리까지는 하시면 됩니다. 굳이 힘을 꽉 줘서 다운스윙에 힘을 과도하게 쓰려고 하는 동작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파워풀하게 동작을 더 부드러우면서 강한 스윙을 만드실 수 있죠. 연습을 아까 동작을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린 방법은 그 연습 방법을 천천히 숫자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올라갔다가 1번, 2번, 3번, 4번. 저희 손과 그립을, 그 그립과 손을 3이라고 하고, 헤드를 4라고 하고, 저는 5로 나눴었는데, 그냥 4로 한번 나눠서 올렸다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올렸다가 하나, 둘, 셋, 넷. 올렸다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클럽은 두. 여기서 클럽은 손으로 떨어지지 않고 골반. 천천히 하시다가요. 여기서 순서를 조금 몸이 익히셨다 싶으면 이렇게 천천히 굳이 힘을 안 써도 갔다가 돌고 거의 골반이 원을 그린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위에서 카메라를 보게 되면 여기서 골반의 원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가면서 다운스윙 때 굳이 이렇게 내려올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연습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밴드가 있으신 분들이나 고무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밴드가 없어서 지금 다른 거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다른 운동기구인데 좀 고무라 제가 이걸로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다운스윙 때 저 흔히 실수하는 동작 중에 자 다운스윙 때 클럽이 제대로 잘 못 내려오실 때가 많잖아요. 여기서 밴드나 고무를 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밟아주세요. 고무를 이렇게 밟아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팽팽하지 않게 좀 잡은 상태에서 밴드를 왼손으로 감게 되면 안 풀리니까 더 좋으세요.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탑에 대셨죠. 여기서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측의 중심축이 되게 되면 발이 여기 고무를 밟게 되는데 고무가 빠져요. 지금은 안 빠지지만 지금은 살짝 앞에 제 발 안쪽에 좀 막혀 있어서 잘 안 빠지는데 여기서 쭉 이렇게 우측의 축이 돼버리면 다운스윙 때 발이 여기 밟고 있던 고무가 튕겨 나가요. 이쪽으로 튕겨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 축이 될 수 있게 왼쪽 축이 되면서 다운스윙이 될 수 있는 이 연습 방법이 있어요. 연습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왼쪽에 골반이 가고 돌면서 축이 되고 몸이 돌죠. 여기서 손을 쓰게 되면 이렇게 밴드가 여기서 옆에 측면에서 보시면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왼쪽 축으로 갔을 때 동작을 보면요. 밴드는 그대로 내 등에 남아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측에 중심축이 남아있을 때 보면 처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운이 돼요. 우측에다 중심. 그래서 이 연습 방법도 밴드로 하셔서 궤도를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초보자분들이 순서를 먼저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몸의 동작을 배우고 떨어지고 돌리고 떨어지고 돌리고 떨어지고 이거를 같이 해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밴드로 클럽 동작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쓰는지 다운쉴 때 손으로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운스윙 때 고무를 가지고 손은 안 움직이고 몸만 움직이는 동작을 해주시면 쉽게 다운스윙의 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운스윙 때 캐스팅이 안 되고 레깅을 잘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밴드를 가지고 왼쪽 발 축에 가지면서 네, 왼쪽 발 축 중심 축이 왼쪽으로 같이 네. 이 동작과 초보자분들이 이제 다운스윙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동작에서 손을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몸을 사용을 하는지 이거를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은 다운스윙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운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해봤는데요. 오늘 다운스윙에 대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조금씩 천천히 해주시면서요. 트레이닝 하듯이 조금 세트로 고무나 그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좀 개수를 몇 개씩 해서 몇 번을 정해서 해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민 프로였습니다.